근데 원래 이분이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, 진격하라는 부업이고, 진격하라는 부업이고, 플랜 B고. 회사 이렇게 준비 보내고. 아, 이거를 그 슬로우를 걸 만한. 왜 이렇게 슬로우? 예, 저기 나는 슬로우 자기 소개인 줄 알았어요. 어디 가시나? 예. 어디 가시지?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. 또 저녁에 약속도 있고 해서 회사를 잠깐 들렸다 갈 겁니다.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가는 거죠.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? 누구시지? 아, 부천. 부천. 네. 진짜 이제 계속 이제 피곤해가지고. 몸이 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. 아, 사고 났을 때. 좀... 그러더니 거기에서 좀 뭐가 안 좋았나 봐요. 그러니까 지금 내 차가 아니라 음악도 뭣도 없어요. 보내죠? 렌탈한 거예요? 네. 아니, 원래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나서. 차가 왜요? 내가 왜 이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스토리를 내가 마지막 날에 왜요? 지금 얘기하면 해가지고. 되지? 마지막까지 숨겼다가 나중에 왜? 굳이? 그럴 만한 내용이니까. 뭐... 그래? 그럴 만한 내용이에요. 출연을 위해서 말을 안 하셨대. 그렇지. 그때 괜찮죠?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. 전화 받고 놀래가지고. 원래는 못 나가야지 정상인데. 그래도 뭐 나가서 뭐 잘 되는데. 벌써 이제 9개월이 됐는데요. 나중에 뭐 한번 조금 더 식사 되면 식사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오세요. 알겠습니다.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조개짜를 봤어요. 어? 조개구이집에 갑니다. 왜 가죠? 동욱 씨가 오라고. 헐. 선풍기를 준비했어요. 대박. 조개구이집. 어? 알아보시고. 아주 구마이한테 많이들 알아보시고. 네. 저 알아보시고. 혹시 일부러라도 가시나 봐요. 조개구이집. 안녕하세요, 마이크. 아직도 많이 안 하고. 남자분이신데요? 예, 예. 누군지 알 것 같아요, 걸음걸이가. 진짜요? 예. 저런 많이... 걸음걸이 쉽지 않거든요. 많이 보면 발목. 느끼해요. 느끼해요. 느끼하다, 느끼하다. 어깨를 보니까 알게 됐어요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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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. 네. 하나 획득했네. 뭐? 영식이 하나 획득했네. 아유. 내가 예쁘겠다. 나는 그대가 너무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해서. 그대가 근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. 나는 그대의 의중을 몰라. 그대죠. 아이고 애기야. 아이고 애기야. 나는 저 약간 스며들어서 계속 네. 찾아봤었어요. 그렇죠. 네. 저희 전문 용어는 작작좌라고. 작작좌. 잘 지냈어? 왜 잡아도 이런 데 잡냐? 형이 좋아하잖아. 형이 좋아하잖아. 한 수 위야. 영식이 한 수 위야. 지금 즐겨버리잖아요. 네, 저기 났다니까요. 어떻게 왔어요? 볼 때? 못다 그냥 사가지고 왔어. 그거 제대로 못 봤잖냐. 어차피 뭐 경상에서 보는 거지 뭐. 형, 근데 조개 꾸이지에 보니까 진짜 잘 안 들리네. 여기 또 장사가 겁나 잘 된다. 데이트가 되겠냐고.
사장님 여기 앞에서 구워주고. 나 합석하시는 줄 알았어. 저게요, 약간 국제 심판 느낌으로요. 맞아, 국제 심판. 예예 예. 예, 예. 이렇게 굽기가 까다로우니까 해주시는 건데요. 야, 지금 국제 심판이 조개구이 나무로 완전 유명해졌잖아. 나쁘지 않아. 나중에 오랜만에 보니까 좀 안 들려. 뭐라는 거야?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고. 좋아. 그치 그치. 야, 진짜. 이 정도는 정수님이 힘들만 했네.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뭐 화나 짜증 내지 말고. 내가 알지? 너한테 짜증내서 뭐 하게. 그렇지. 어, 왔어. 안녕하세요. 누가 또 왔어? 어, 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뭘 주는 거야? 선물 가져서. 시간이 몇 시? 시간이. 아, 왜? 빨리 다녀라. 선물 가져왔잖아. 야, 황수씨네요. 황수씨. 야, 이분도 궁금했는데. 어제 얘기 많이 하셨어요? 저는 쩔이라서 별로 이렇게 그냥. 아, 저는 뭐 거의. 나 이제 거의 깍두기 아니야, 나 이제? 그럼 난 뭐야? 너무 잘 웃으셔? 네? 내가 인터뷰 때 광수님 인상 너무 좋다고. 그렇게 선택했잖아요, 최고. 맞아요. 오. 멋있다. 좋아요. 어이구, 애기야. 어이구, 애기야. 야, 그래도 언제 얼마 안 됐네. 여전하셔, 다들. 이제 시켰어. 와, 진짜 통통하다. 대박이다. 맛있겠네. 어, 살 하나 찍어야겠다. 맛있겠다. 우리 근황 먹고 나좀 하자. 근황? 요즘 뭐 형은 어떻게 지내? 똑같이 뭐. 그럼 지금은 솔로시고? 만난 사람 없고. 아, 저분도 만나야 되는데. 네, 그러니까. 나는 요즘에 뭐 연애는 없고 등산 다니고 그리고 뭐 등산 다니고 계속 등산 다니지. 아이고 내가 할 말 아니지만 너도 할 말 아니야 형이. 영수 형이 하면은 오케이 인정. 지금 여기서 여자친구 있는 거는 영수 씨밖에 없네. 그럼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는 성훈이신 거지? 몇 살이에요? 이렇게 따라. 에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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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 차인데요? 몇 살이에요? 이동갑이야. 와, 이동갑이야. 나이 정통하네. 여기까지. 이동갑이야. 자,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. 아, 영수 형의 매력이 뭐야, 도대체? 여자친구가 어떤 포인트에서 형한테 그렇게 마음에 든 거야? 우선, 잘생겼대. 와, 아하. 잘생겼대. 그리고? 나 갈게. 내가 마음에 상당히 기분이 나. 내가 마음에 든대. 잘생겼어. 근데 나는 매일 할 수 있다. 뭐요? 어? 매일 할 수 있다. 매일 할 수 있다. 저런 거 진짜 너무 야해. 그러니까 놀이. 매일 할 수 있대. 윷놀이를. 예예. 윷놀이를 매일 한다. 네. 와. 정상 아니야? 매일 할 수 있다. 영수 형. 새우 하나 먹어라. 고마워. 새우. 잘하자. 아, 이거 아재들이 역시 돌싱이라 대화가. 돌싱 도쿄. 아우, 잘한다. 요거 끝까지 다 먹어야지, 고소해. 아우, 잘한다. 이 형은 띠동갑보다 더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. 우리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? 배워야 됩니다. 좋은 거 배워야죠. 레슨 들어갑니다. 우리 나이 때는 얘기를 하고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어. 어차피 나이가 있어. 이걸로 하는 거는 매력 다 보여줄 수 없어. 그러면 이것도 좀 가야 되고 이것도 좀 가야 되고 가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턱을 가건 스킨십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야. 그럼 난 잘한 거 맞네. 잘한 거지. 영식이 하나 획득했네. 어허, 나쁜 손. 오빠가 잘해줄게.
근데 나 왜 이 모양이지? 오케이. 또 얘기해. 나는 DM을 안 봤습니다. DM을 잘 열어봐. 거기서 선풀이 많이 나오고. 이상한 DM도 그렇지. 여기 죄송한데. 형님들, 저한테는 욕밖에 없어요. 나는 나한테 좋은 얘기는 없어. 어떤 게 좋은 거야. 어? 여기 좋은 거야. 여기 뭐 좋아? 선풀보다 악플이 낫다, 광수님. 얼마 좋아. 제작진을 보면. 이겨보았죠? 예. 여기 뭐 좋아? 동의합니다.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이기도 하고, 부족한 사람입니다. ENA 오리지널.